그동안 서울 시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관련 문서를 수기로 관리해왔습니다. 때문에 자료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나기도 하고 일부 조합에서는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업무 가운데 문서 생산부터 관리, 보관까지 모두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9개월에 걸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하고 서울시 정비사업 2조합 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성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 부분, 회계 부분, 인사 부분, 행정 부분 그런 것들이 전자결제로 이루어지는데요. 또 이런 것들이 또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아마 세금 이 부분에 신고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크리넨 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조합의 각종 문서가 100% 전자화됩니다. 전자화된 문서는 실시간으로 시스템상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 없이도 조합 운영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문서가 재개발, 재건축 정보 포털인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과 중복되는 경우 자동으로 연동돼 조합 임직원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총 419곳. 서울시는 앞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9년부터 전 조합 추진위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